조합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 특히 남북한 좌익들이 쓰는 용어 하나가 한민족을 이 세계 앞에서 아주 열등민족 또는 반문명 세력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치명적 오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여러분들, 우리 민족끼리라면 어떤 반응이 마음에서 생깁니까? 우리 민족 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끼리를 남북한 정권이 같이 쓰면서 우리 민족끼리 통일 문제를 해결하자. 우리 민족끼리 핵 문제를 해결하자. 우리 민족끼리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끼리. 라는 이 말은 한국 정권이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 때문에 김정일이가 만든 독극물을 한국이 받아서 마신 경우입니다. 그 독극물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퍼져가고 있습니다. 퍼져가는 현상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북한 핵 문제, 그 우리 민족끼리 문제니까 덮고 넘어가자. 북한의 인권 탄압, 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외국에 알릴 필요가 있느냐? 우리 민족끼리다. 모든 문제, 특히 북한이 저지르고 있는 전쟁 범죄, 반인류 범죄까지도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로 덮자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은 그 의미가 어떤 것이 되느냐? 우리 남북한에 있는 민족 반역자끼리 공모해가지고 반인류 범죄, 전쟁 범죄를 덮자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끼리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건 우리 반역자끼리라는 뜻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세상에 알린다면은 세계인들은 아, 한국은 인종주의자들이구나. 김정은 집단의 그 어떤 잘못도 덮어주자는 단순히 같은 핏줄이란 것 하나로 해가지고 덮고 넘어가자는 히틀러식의 아리안 우월주의와 비슷한 그 인종주의자들이구나. 내셔널리즘이 아니라 레이시즘이구나. 하고 아마 경악해 버릴 것입니다. 놀라 자빠질 겁니다. 세계에서 아주 이런 나라가 있구나. 인종주의 슬로건을 내걸고 핵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이 집단은 도대체 어떤 집단이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레이시즘.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는 추악한 인종주의적 구호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들어왔느냐? 잘 아시겠지만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 만나기 위해서 현대그룹을 앞세워서 4억 5천만 달러의 불법 자금을 해외에 있는 김정일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낸 다음에 평양을 찾아가서 김정일과 만났을 때 합의한 것이 6.15 선언이란 것이고 그첫 문장이 바로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첫 문장.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란 말이 나오고 이게 줄여서 민족공조란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북한이 민족공조한다. 우리 민족끼리 한다. 지금도 만나기만 하면은, 남북한이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 민족끼리, 6.15선언, 그것을 이은 14선언에 반영된 우리 민족끼리를 하나의 정신으로 이어간다는 그것을 합의하게 됩니다. 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하는 배경 설명은 북한 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끼리란 말을 6.15선언 이전에는 한국에서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란 말의 뜻을 알려면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 쪽의 이야기를 들어야 안다는 것이죠.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평양에서 나온 6.15 자주통일시대라는 해설책이 하나 있습니다. 2005년 5월 20일에 나온 건데요.
평양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6.15선언 해설서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과 내용을 이루는 우리 민족끼리의 근본 이념과 통일방도,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 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다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6.15 공동선언은 경의하는 장군님의 주도하에 마련된 탁월한 영도력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6.15 선언 우리 민족끼리는 김정일의 작품이라는 해설입니다. 김정일의 작품이란 겁니다. 김정일의. 이 우리 민족끼리란 말은 제1항에 나오는데 6.15 선언 제2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공통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을 이어서 2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이 낮은 단계 연방제 안입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 어떤 공직자나 정부도, 정부 문서도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을 찬성한다든지 참고할 수 있다든지 수용한다든지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6.15 선언에 우리 민족끼리라는 김정일이가 만든 말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라는 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통일의 방향에 북한 측의 용어가 들어옴으로써 통일 방안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게 북한 주도로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통일 전선부가 만든 문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15 북남선언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의 공통성을 살려 장차 연방제 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명시하였다. 북한은 6.15 선언을 연방제 통일선언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연방제는 한국 전체가 김일성주의 세상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방제는. 완전히 6.15 선언은 이게 김정일의 주도하에 김정일이 만든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김정일식 해석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6.15 선언을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명백하게 반대가 됩니다. 헌법을 어기는 조약이나 헌법을 어기는 선언은 있을 수가 없어요. 헌법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엔 헌장조차도 헌법보다 아래입니다. 하물며 6.15 선언이라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이 문서가 헌법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민주공화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북한을 통일해야 되는데 통일하는 방안은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정함으로써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라든지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는 이것이 절대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헌법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6.15 선언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6.15 선언과 대한민국 헌법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헌법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6.15 선언이 죽어야죠. 헌법의 힘으로, 헌법의 해석으로 6.15 선언과 그 사생아인 14선언을 무효화시키지 못한 것이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수였고 그 때문에 두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를 북한이 어떻게 해석해 나갔느냐 하면은 우리 민족끼리와 우리 민족끼리를 줄이는 민족공조입니다. 민족공조와 외세공조는 양립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전선부에서 나온 해설서가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민족공조와 외세공조는 양립할 수 없다. 6.15 시대에 와서 외세와의 공조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민족, 반통일 행위 이미 틀림없다. 그럼에도 남조선의 친미 보수 세력들은 한미동맹의 확고한 기반 조석이니, 한미 공조의 우선이니, 한미 공조만이 대북 관계를 올바로 진척할 수 있게 한다느니 하는 그릇된 주장을 내돌리고 있다. 자, 이때부터 우리 민족끼리가 이제 흉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흉기가 되느냐?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란 말이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한미일 동맹 관계죠. 한미동맹, 한일 우호 관계, 합치면은 한미일 동맹 관계를 파괴하는 흉기로서 이제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민족끼리 왜 미국과 의논하느냐? 통일 문제를 왜 한미동맹 차원에서 의논하느냐? 북한의 핵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야지. 왜 한미동맹에 의존하느냐? 민족 공조를 약속했으니까 외세 공조와는 공존할 수 없다. 외세 공조를 깨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이 정권 안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보다 훨씬 더 좌경화된 이른바 주사파, 김일성주의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는 김일성주의자들이 전향하지 않고 지금 핵심 위치에 포진해 있고 이 사람들이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있다 하는 의문 제기가 야당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도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논리적 반박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 정권이. 그렇다면은 우리 민족끼리 파입니다. 이거 우리 민족끼리 파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외교 안보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미동맹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미동맹을 깨는 것이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충실한 것이다. 북한 핵을 폐기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도 우리 민족끼리 결정하면 된다. 미국한테 물어보고 할 일도 아니다. 필요하면은 한미동맹을 깨도 된다. 오히려 한미동맹을 깨는 것이 이른바 민족 공조파의 남북한의 공통된 목표라고 보는 것이 아마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이처럼 흉기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도 북한의 해석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북한은 평양 방송은 1995년에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김일성 수령을 시조로 하는 김일성 민족이고 현대 우리나라는 수령이 세운 김일성 조선이다. 여기서 김일성 민족이 등장합니다. 96년에는 김정일 민족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 우리는 태양의 나라에서 사는 김일성 민족, 김정일 민족, 태양이 영원하듯 김일성 민족, 김정일 민족은 영원무궁하리라. 북한은 그 민족을 김일성 민족으로 해석합니다. 남한에도 그 사람들 보기에 김일성 민족이 있었겠죠. 바로 주사파 김일성 주의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민족끼리의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의미는 북한의 김일성 민족과 남한의 김일성 민족끼리 서로 야합해가지고 한미동맹을 깨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해체한 다음에 6.15선언 2항에 따라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거쳐서 한국 전체가 김일성 민족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통일을 지향하는 것, 이게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 전략의 전체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뭐 해석하면은 아마 간단 명료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민족이란 말은 한국에서 만든 말도 아니고 중국에서 만든 말도 아니고 일본이 명치유승 과정에서 서양의 개념을 번역할 때 독일의 folk나 영어의 nation을 민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민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민족이란 말을 싫어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급주의를 앞세우니까 민족이란 말은 보수 세력이 쓰는 말이다. 이건 반동 세력의 용어다. 이렇게 비난하다가 1980년대부터
전략을 180도로 바꿨습니다. 그때부터는 자기들이 민족의, 한민족의 챔피언이다라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김일성의 항일운동 실적을 앞세워가지고 항일운동한, 무장운동한 김일성이가 한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챔피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세인 미제국주의자의 식민지다. 그러니까 남한을 해방시키는 것. 이게 바로 민족 해방 논리입니다. 민족 해방 논리. 그걸 NL파라고 그러죠. NL파. 그래야 하여 한국에 주사파가 뿌리를 내리는데 민족주의의 가면을 쓰고 나왔습니다. 민족주의. 한편에서는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나왔습니다. 민족과 민주란 이름, 아주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가서 자신들의 민족 반역적 행태를 듣고 독재적 성향을 민주로 포장을 했습니다. 민족, 민주라는 거대한 사기극, 두 가지 사기극이 한국에서 펼쳐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민족이라는 이름에 속고 민주란 이름에 속았습니다. 심지어 보수 정치인이라고 자처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취임사 때 어떤 동맹과 어떤 이념보다도 민족이 더 소중합니다 하는 북한 김일성이가 박수를 친 그런 연설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머릿속으로 북한의 민족주의를 앞세운 이 적화 전략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은 좌파가 좋아할 만한 정책을 골라서 취함으로써 그 뒤에 김대중 등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카펫을 깔고 말았습니다. 이 민족이라는 이 속임수의 속은 결과죠.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는 인종주의입니다. 이것은 사기극입니다. 사기극입니다. 내셔널리즘이 아닙니다. 내셔널리즘은 민족 전체가 자유, 평등, 번영을 누리도록 하는 정책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승만, 박정희에 의해서 대표되는 게 진짜 민족주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찍이 북한 정권, 공산주의가 민족 반역의 이념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민족 반역자이고 사대주의자이다. 그리고 문명 파괴 세력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민족이란 개념이 남북한에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모르는지 아니면은 민족이란 말 그 자체에 속았는지 김대중 씨가 김정일이 파놓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을 정확하게 불러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 반역자끼리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침을 뱉어야 할 수치스러운 인종주의, 인종주의의 다른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